코팅팬이 편하죠. 편한데 문제는 이 불소수지 코팅이 암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 HBN 세라믹 코팅은 유해 물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TJ 쌤입니다. 오늘은 코펠과 같은 치사 도구들을 몽땅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 쿨러 리뷰 때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가짓수가 많아서 더 힘들었네요. 일단 가지고 있는 제품들 다 한번 꺼내 봤습니다. 4년차 허당 캠퍼의 코펠 리뷰 시작합니다. 캠핑을 막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산 코펠입니다. 당시엔 백패킹에 관심이 있어서 리액터를 알아보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신 구입한 K-스토브 리액터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내부에 스토브랑 가스까지 수납이 돼서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스토브가 고장나서 잘 쓰지는 않지만 물도 빨리 끓고 좋아서 이 포트에 맞는 버너만 따로 구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이 코펠이 반가울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랜만에 꺼내봐서 반갑네요. 제가 오토캠핑용으로 구입한 첫 코펠 세트입니다. 세트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단촐한 구성이지만 솔캠용으로는 나쁘지 않아서 2년 가까이 정말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작은 냄비 2개, 접시 2개, 컵 2개. 이 컵은 원래 구성품은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컵이 2개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티타늄 시에라 컵 2개를 같이 패킹해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무조건 커플템으로 사는 병도 아마 이때쯤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시엔 이렇게 집에서 쓰던 후라이팬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손잡이 탈부착식이라 패킹도 편하고 캠핑용품보다 코팅도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구입한 백마코펠 언니밥통 1.3L. 코팅이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라 써봤는데 소문대로 코팅 훌륭하더라고요. 손잡이 탈부착형이 장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도마는 코펠 전용 사이즈로 제작 판매되는 백도 도마 제품인데 제가 모델명을 잘못 말씀드린 건지 살짝 크더라고요. 아직도 잘 쓰는 후라이팬인데 다시 사라면 손잡이 일체형으로 살 것 같습니다. 코팅 제품 소개하는 김에 그리들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구입한 미니 불판인데요. 구독자분이 사용하는 걸 보고 따라 산 건데 돌판인 줄 알고 사서 봤더니 금속 재질이더라고요. 대형 그리들도 있습니다. 전에 철판 그리들도 써봤는데 너무 크고 무거웠던 반면에 이 제품은 알루미늄 코팅이라 진짜 가볍고 쓰기도 편했습니다. 다만 혼자 쓰기는 너무 커서 미니 코팅 그리드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코팅 제품이 쓰기는 편한데 요즘 유해 물질 이슈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계속 써도 되나 고민이긴 한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체에 무해한 세라믹 코팅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 보호글 캠핑 코펠이라고 HBN 세라믹 코팅 제품이라는데요. 일반 세라믹보다 논스틱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여러 세트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6종 풀세트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염분 테스트도 거치고 실리콘도 항균 소재라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고 인덕션과 오븐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표면의 미세한 에어로드는 논스틱 효과를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기름기를 빼주는 오일로드가 있어서 겉바속촉 스테이크 비주얼이 기대되는 그릴팬입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 뚜껑.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뚜껑 손잡이입니다. 혹시 떨어질까봐 불안했는데 10kg 무게를 매달아도 안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건 뭔가 했는데 스크래치 방지 패드였어요. 마지막으로 탈부착식 멀티세이프 핸들이 있습니다. 손잡이죠, 손잡이. 아까 보여드린 탈부착식 손잡이보다 작고 가볍네요. 1000도까지 표면이 타지 않고 손잡이도 탈부착식이라 장작불 요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글 캠핑 코펠 언박싱 소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실리콘 코팅인 점과 한 큐에 수납된다는 점, 손잡이에 실리콘까지 모두 탈착이 돼서 깔끔한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캠핑 전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캠핑을 가끔 나가는 집이라면 가정에서 사용하다 캠핑 갈 때만 챙겨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글 캠핑 코펠 소개였고요. 흔히 캠핑 코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바로 이런 거죠. 몇 년 전 저희 회사 부장님께 나눔받은 마운티아 코펠 세트인데요. 뚜껑 손잡이가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 매번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채반은 제법 쓸모 있어 보입니다.
요즘도 잘 쓰고 있는 이 작은 냄비도 원래 이 세트에 있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코팅이 다 돼서 버렸지만 후라이팬도 하나 있었고요. 손잡이 분리형이라 난로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요 채망은 다른 냄비와 세트로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여름에 냉면이나 비빔면 끓일 때 필수템입니다. 솔캠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필요한 것만 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드 코펠은 정말 많이들 쓰고 계시죠? 지인한테 세트로 나눔 받았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작은 냄비만 몇 번 사용해 봤습니다. 가정에서도 써도 될 만큼 튼튼하고 좋은데 무게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코펠 세트 중에서도 세라믹 코팅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베아 뉴 세라믹 코펠. 이건 7-8인용 세트고요. 뚜껑 겸용 프라이팬이라 활용성이 좋아요. 코팅 성능도 괜찮았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뚜껑에 새겨진 코베아 로고. 이게 조리나 설거지할 때 살짝 성가시더라고요. 다음은 트란지아 스톰쿡셋. 백패킹용이긴 한데 부피나 무게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주로 미니멀 캠핑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전자 안에 전용 버너 수납되고요. 트란지아 버너가 비싸서 저는 불린 제품 쓰고 있어요. 프라이팬 하나에 냄비, 주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냄비라고 부르기도 뭐할 정도로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도 바람 불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완전 저렴한 스탠리 쿡셋. 커피나 컵라면 물 끓이는 용도로 딱입니다. 그 다음은 미니 반압. 프란지어 제품과 비슷한데 저렴한 중국산입니다. 잘 쓰진 않지만 찜용 받침도 있고요. 라면 하나 끓여 먹기 딱 좋습니다. 저번에 장작불에 올렸다가 검댕이 잔뜩 묻어서 닦아내느라 고생 좀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새 걸로 하나 다시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 미니 원목 트레이가 탐나서 하나 더 주문했어요. 다각이라 패킹하기도 편해서 미니멀이나 백패킹 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 같습니다.